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은요 바로 제가 연천에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바로 반도질, 바로 인력 촉대질을 하러 왔는데, 자 여기에 물고기를 한가득 잡을 수 있는 그 물고기들이 수십만 마리가 몰려 있다는 그곳에 이따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붕어, 잉어 뭐 다양한 애들을 실제로 반도질을 하면서 천천히 그 장소를 이동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상열이에요. 우리 상열이 형, 우리 채니 형님이랑 왔습니다. 근데 거기 물고기 엄청 많은 데 있다면서요? 아, 좀 빨리 왔으면은 네. 재미 좀 봤을 텐데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 가봐야 돼. 가봐야 돼요? 진짜 막 수십만 마리가 있어 몰려있던 곳인데. 예. 네. 왜 그렇게 있을 거예요? 이제 새를 피해서 얼음 네. 밑으로 들어간 거지. 피할 그 아, 지금 얼음이 녹아가지고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한번 가보시죠. 여기 아니죠? 여기서 더 많이 가야 나오죠? 바로예요? 아, 바로 거기부터 가는 거구나. 근데 지금 보면은 얼음이 다 녹았고, 아, 실제로 이제 방금 이제 채니 형님이 말한 게 약간 물고기의 동면터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얼음 밑에 이제 천적 피하에서 있는 것도 있지만 애들이 똘똘 뭉쳐서 좀 이렇게 동면하는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잡히면은 잡히는 건데, 이런 어종뿐만 아니라 막 붕어, 잉어들도 확 몰려 있는 그런 터가 있대요. 이야, 진짜 그냥 시골입니다. 오, 추워. 오, 바람 많이 불어. 여기 많다. 이게 지금 촬영으로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검은색 그 붕어 그림자들이 여기에 엄청 몰려 있다. 저 천천히, 천천히야, 천천히, 천천히. 형수님,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 천천히. 안쪽으로 살짝 붙여. 네. 붙였어요. 붙였어. 네, 나갈 구멍 없어요. 안 느껴져요. 아, 나왔어? 아홉다. 아. 그거들이 야간에 보면 막 구석에 박혀 있잖아요. 머리 박고. 아이고 없어? 한 마리도 없어. 여기네. 뭐예요? 아. 얘네 피레미 같고. 근데 얘네도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잖아요. 아, 이 쬐끈한 녀석들 밖에 안 나오네. 이 피레미도 있긴 하다. 하나? 아, 여러분 아쉽네요. 여기가 그 엄청나게 수십만 마리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아,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채니 형님이 영상을 보여드리자면, 채니 형님이 촬영한 겁니다, 이거. 와, 적게 한 번에 가득 차는. 좀 아쉽습니다. 내년에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아 그래도 다른 거 뭐라도 한번 잡아봅시다. 다물치 튀어나올 수도 있겠네. 안에 숨어있다가. 하나 둘 셋. 이야. 오 그래도 여기 많이 나왔다. 여기도 키링이 큰 거 나왔어요. 이야 그래도 한 번에 이만큼 나오네. 아, 몰개 종류 같아요 여러분들. 피레미도 섞여있네. 여긴 피레미 나왔다. 이게 위에 있는 게 피레미예요 여러분들. 반짝반짝 이쁘죠? 아래 있는 애는 몰개 종류 같고요. 진짜 이렇게 양쪽으로 되면 도망갈 수가 없네. 맞죠? 예. 네.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둘, 셋. 으쌰! 오! 아, 갈견이는 아닌데, 이거 줄납자루죠? 야 이게 줄납자루라는 건데 이 겨울에도 이렇게 발색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토종어들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번 길러보세요. 나중에 여기 아래 지느러미가 붉은 색깔이라 되게 이쁘거든요. 과연 와 근데 진짜 형수님 이거 너무 몇십 년 동안 하시니까는 너무 잘 하시는데. 아 나가잖아 형님. 뭐예요? 아, 와. 이거 봐. 진짜 많이 나왔다. 갈견이 아, 갈견이 나왔네. 피레미랑. 피레미 섞여 있어. 이게 갈견이죠. 어디 갔어? 이게 갈견이다. 아, 고기 갈견이. 네, 이게 피레미들. 이거는 뭐로? 피레미. 얘도 피레미예요? 오, 야. 야. 아, 여기 독이 퍼. 와, 근데 물 투명한 거 보이세요, 여러분? 야, 이게 수위 낮아지면 여기 무리무지 많겠다. 여기 무리무지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엄청 많아요. 아, 진짜요? 죽는 곳이야.
여기 딱 보니까 모래무지가 좋아하는 모래들이 많네요. 방금 저희가 잡은 데가 이쪽이거든요. 여러분 이쪽에서 했는데 좀 물이 깊어지는 바람에 반대편으로 옮깁니다. 이게 여러분 채니 형님 영상 보면은 막 이게 겨울에 하는 거 보면 재밌어서 막 오고 싶어서 하고 싶거든요. 근데 막 하면은 재밌는데 막 꼬물라고 너무 힘들어요 생각보다. 우리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면 뭐 해외 가서 뭐 곤충 잡고 싶다 아니면은 부르님 영상 보고 제 아들이랑 뭐 산에 갔는데 못 잡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상으로 볼 땐 좋아요. 좋아, 여기 땅 봐봐요, 땅. 우와, 뭐야. 우와, 여기 다 들어간다. 들어볼게. 예. 네. 우와. 우와, 진짜 많다. 여기 앞에가 살살하면은 제 생각에 이거 그때 꽉 차겠는데요, 이렇게? 진짜 많긴 하다. 여기가 어족 자원이 진짜 풍부하네. 이러니까는 쏘가리도 많고. 아, 근데 재밌는데? 뭐가 계속 나오니까 재밌네. 이러다가 여러분들 하나씩 펑 터지는 거거든요, 이런데. 또 여기 여러분 연천붕어가 막 4자, 5자 엄청 많아요. 3자는 쳐다도 안 봅니다, 거의. 뭐라 오신다고요? 지금 채니 형님이 저기에서 붕어를 한번 천천히 데리고 와본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올까요? 애들 여기 깊어서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막혀있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그쵸? 아, 여러분 영상으로만 보세요. 제발 어서 따라하지 마세요. 지금 영신들도 웃고 있잖아요. 제발 제발 집에서 따뜻하게 보세요. 생물 유튜버들은 항상 이렇게 힘들게 자연에서 이것저것 잡습니다. 제니 형님 보세요. 뭐를 이해한 거죠? 아,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오네. 뭘 보여요? 붕어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 피네미밖에 안 잡혀서 여기 웅덩이가 지금 보면은 좀 고여있는 웅덩이거든요. 자, 저기 오시면은 자 막혀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친구들이 나올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둥오리다. 청둥오리야. 아, 보셨어요? 유튜브 거의 9년 하면은 청둥오리 날아가는 것도 줌해가지고 이렇게 쫙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물이 깨끗해요. 심지어 엄청 깨끗해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게 샘물 유입구는 또 이제 물고기들이 좋아하죠. 근데 깊이를 모르겠습니다. 오우, 이거 갑자기 깊어질 것 같은데 이거? 좋아요. 와, 깊진 않다. 다행이다. 근데 물 색깔이 왜 초록 색깔이지? 네, 뭔가 에메랄드 블루라군 같네. 연천 블루라군에서는 어떤 물고기가 잡힐까? 여기 연천 블루라군이라는데 맞나요? 와, 오, 저기 구석? 아니 저 구석에서 뭐 물이 툭툭 튀는데? 네, 거기서 한번 해볼까요? 오야야야 안 밟았어요. 오야야야 오야 새우 오 줄새우다. 이게 육식새우잖아요. 이거 맛있는데. 와, 오늘 새우탕 먹는 거예요 그럼? 이야, 사이즈 이 정도면 실한데? 이 정도 줄새우면은 커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 새우 세 종류 있잖아요. 이거 느끼요. 이거 새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새우 튀김에도 맛있고. 네 마리였네. 우와, 이야, 실하다. 여기 물자로도 나왔네. 수사곤충. 물자라는 관심 없어. 네. 물고기만 좋아. 노린지과의 물자라. 여러분들 얘한테 쏘이면 아파요. 아유, 동면하다 깼다. 미안하다. 가라. 근데 줄새우가 대량으로 원래 잘 안 잡혀요. 잡기가 힘든데. 여기 많은데요, 줄새우가? 아니, 생이새우가 한 마리도 없고 다 줄새우지? 기대가 되네. 뭐가 나왔어요? 어, 고기. 새우 있다. 와, 오, 새우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새우 컨텐츠 해야겠네. 와, 실하다. 야, 맛있겠다. 왜 이렇게 크지? 또 심지어 이게 계곡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얘네 더 좋은 것 같아요. 납자루 한 마리도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 통살이 새끼다. 풀어줘야지. 잘 보면 가물치 같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동살이에요. 오, 근데 진짜 줄새우 이렇게 많은 곳 찾기 힘든데. 우와 대박. 진짜 많아. 아니 형수님 여기 새우탕이에요. 아니 대박. 아니 더 웃긴 거는 생이 새우가 없고. 우와 열 마리도 넘어. 우와 새우탕이네.
어떻게 아니 생이새우 나오는데 생이새우만 나오는데 여긴 줄새우만 나오니까 신기하다. 여기 웅덩이 진짜 좋은 웅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진거미 새우라든지 뭐 새뱅이, 생이새우, 뭐 토화새우라고 하는 것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줄새우는 단독으로 그냥 조금씩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여기 지금 대량으로 몰려 있는 건 저도 지금 처음 봐요. 볼게요. 과연 오 여기 생이새우 나왔다. 생이네. 생이 한 마리가 나왔어요 드디어. 이거 새뱅이다. 새뱅이. 생이새우는 굉장히 그 투명하고요. 새뱅이는 좀 색깔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등에 줄무늬가 있는데 등을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네, 생이새우는 이거보다 체격이 좀 얍실하고 투명해요. 가라 너네는. 아이고 아이고 왜 안 가. 이게 생이새우 여기 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얘가 생이새우입니다. 가라. 근데 진짜 형수님이 진짜 잘해요. 아까 줄새우 나올 때 형수님이 밟은 건데 보세요. 저기 줄기 제대로 밟고 있어. 털고 있어요. 약간 도리깨로 깨 추수하듯이 잘 털어요. 우와 붕어 나왔다. 귀여워. 붕어 나왔어요 붕어. 여기 보면 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겨울에 열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검은색 선이 이렇게 일자로 난대요 겨울에는. 여기다가 올리시면은 네. 오 많다. 많은데요? 어? 많아요. 예. 아 좀 더 잡으면 새우탕인데. 아니요. 오 여기 조개 나왔어요 형님. 말 돌리지 말고. 민물 재첩. 가라. 말 돌리지 말고. 아 왜요? 안 쏟았다고요. 좀 나가지고. 좀밖에 안 쏟았어. 아 새우탕 먹을 수 있었는데. 아니야 지금 엄청 많아요. 자 그래도 이 줄새우들이 한 군데 많이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있던 곳 어깨에서 얼마큼 잡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조금 잡은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잡았네. 이거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잘 보면 찌개가 있더라고요. 진거미 새우처럼 찌개가? 네, 찌개가 있어요. 얘네가 찌개로 이제 동물 사체, 물고기 사체,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육식 많이 하더라고요 얘네가. 새우 튀김을 한번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시중에서 이거 비싸잖아요. 뭐 한 10마리 몇천원, 한 2, 3천원 하지 않을까요? 찾아보니까 60마리 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와 그럼 한 2만원 잡았네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익었어요? 명절이네요 진짜. 완성. 와 새우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다. 형님 한잔 하시죠. 아 한 잔이에요. 그럼 드셔보시죠. 일단 이렇게. 형수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형수님 와 뭔가... 무슨 맛 나온다. 드시기 싫어가지고. 어떤 맛 나요? 타이거 새우 맛 나요? 맛이 있어요?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이게 줄이 선명하네요. 확실히 줄 새우입니다. 어? 새우깡. 새우깡 맛이지. 새우깡인데 안에 새우 살이 씹혀요. 딱 이 느낌입니다. 우와. 이거는 생이새우로 하면 이런 맛 안 나거든요. 그치 생이새우는 그냥 껍질만 씹혀요. 근데 살이 씹히네요. 와 머리는 새우깡인데 몸은 딱 살. 새우살. 너무 좋아. 행복해. 그러니까요 식혜에다가 새우깡. 이거 진짜 찐 찐입니다 표정. 와 새우전 어때요? 야 그냥 귀찮게 튀기지 말고 다 전으로 할 걸 그랬다. 전으로 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새우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뭐야 나가면서 좀 먹으려고. 와 맛있지. 아 이것도 맛있다. 자연 속에서 이것저것 유기물 뭐 육식
죽은 사체들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수초도 뜯어먹고 나온 이 새우들을 먹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얘네 번식도 되게 잘해가지고 많이 잡아먹어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얘네들은 물속 안에 바퀴벌레라 하잖아요 새우가. 진짜 새우 많이 잡아드십시오. 좋습니다. 잡기가 힘들죠? 아니 그냥, 그냥 생이새우는 많은데 이 줄새우 이렇게 잡은 적은 없어요. 와 진짜 맛있다.